DPR 라이브. DPR 라이브를 선정하고 싶습니다. 우리 열심히 DPR. 그럼 가장 끌리는 노래? DPR 라이브.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되게 잘 들었거든요. 소마나 DPR 라이브. 그 소마 그 미드나잇 인 파리스 좋게 들어가지고. 나는 그 그룹 이름. 나도 그룹 이름 아니면 그레이트. 코드쿤스트 많이 들었어. 그레이랑 아까 그룹 이름 두 가지. TJ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룹 이름이 작업했던 것 중에 CK 앨범에 있던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박재범 노래도 좋고 많이 내가지고. 개인적으로 CK 노래를 엄청 많이 내가지고. 짓고. 그룹 이름이요. 지금 나오고 있는 박재범 도쿄도 그렇고 그분들을 가장 빛나게 한 이제 아티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박재범 씨가 되게 이번에 활동을 많이 하셔서 뽑고 싶죠. 저는 CK를 선정하고 싶습니다. 작년 앨범도 좋았는데 최근에 나온 곡도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정하고 싶습니다.